예, 시사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부상일 변호사 그리고 김동연 제주민해총 이사장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주택 문제로 좀 가볼게요. 아, 이게 근데 주택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위험한 주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얼마 전에 뉴스가 나왔는데 제주시 화북과 삼양 일대에 약 5,500세대 대규모 공공 택지 지구를 지정을 해서 주거 환경을 갖다 여기에 만들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인근의 그 동부공원 그 민간 특례 사업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합치면은 총 한 7,300세대 규모 한 2만 명의 정주 공간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저희가 요즘에 계속 뉴스를 내보냈던 것 중에 하나가 돈의 미분양이 그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거기에 또 이제 그 준공 미분양 악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악성 미분양도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대규모 주택단지를 공급을 하면서 미분양 문제도 지금 있어. 그럼 지금 이게 맞는 정책인가에 대해서 아마 한 번씩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대규모 공공택지 지구가 실제로 조성이 되고 예. 거기에 이제 첫 삽을 뜨는 과정이 예. 예. 그러면 뭐 빨라도 5년 네. 정말 빨라도 5년 보통 한 8년 10년 이렇게 걸릴 겁니다. 예. 그러면 전체적인 계획에서 이 공공택지 지구와 관련된 발표가 있었다면 예. 그러면은 수긍할 거예요. 아. 근데 전체적인 계획을 파편적이라도 예. 그러니까 제주의 인구가 예를 들어서 2033년도에 예. 100만을 찍을 거야. 산업 구조는 이렇게 갈 거야. 그래서 예. 공공택지가 필요해. 네. 그러니까 지금 미분양이 난다 하더라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야. 이렇게 가면 예. 아, 그렇구나. 야, 제주도 잘 살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될 것인데 지금은 이거 왜 하는 거지? 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예요. 아니, 근데 국토부에서 예. 얘기한 건 있어요. 이게 지금 국토부랑 같이 하는 사업이니까. 그렇죠. 예. 제주도 인구가 그동안 15%가 늘었는데 주택 공급은 그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구상으로는 지금 미래까지는 안 가더라도 지금까지 늘어와서 문제가 있으니 이걸 공급하겠다라는 측면까지 나온 것 같거든요. 지금 이게 LH를 위주로 해서 택지를 예.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네네. 현재 LH가 네. 재무구조가 엉망입니다. 힘들죠. 거기 네, 엉망인 곳이거든요. 그러면 재무구조가 엉망인 곳에 추가적인 자금을 투여할 수 있으려면 예. 그 사업성이 보장이 돼야겠죠. 사업성. 그 사업성이 아, 보장이 돼야 되는데 예. 사업성 보장을 누가 그걸 담보해 주겠습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예. 금감대가 예.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네. 추가적인 자금 확보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예요. 근데 저기 부산일 변호사 의견에 많이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택 문제라는 게 단순하게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돼서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상만을 봐서는 안 된다. 네, 주택 문제라는 게 대단히 장기적인 어떤 플랜 속에서 예, 진행이 예. 돼야 되고 지금 미분양이 되게 많죠. 지금 미분양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분양가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실수요자의 구매 능력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산업 구조 속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5년 10년을 내다보다 하더라도 지금 같은 7억 8억 많게는 10억 정도 되는 국민평형 형태의 그 주택이 공급이 되면 예. 실수요자의 구매 능력은 여전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전히 미분양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영훈 지사가 막 강조하고 온 것 같은데 네. 지금 왜 이렇게 미분양 많은데 대규모로 개발을 해야 되나는 질문을 하니 네. 고분양가 문제 네. 제기하면서 이 구조를 바로 잡아야 되니까 여기에 또 공공 택지를 조성을 해서 임대 그다음에 공공 분양을 반 정도 넣겠다는 거잖아요. 제주도정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고분양가를 예. 강력하게 막을 수 있거나 아니면 예. 개선할 수 있는 행정적 대책이나 대응 방안이 뭐냐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거 남 얘기하듯 하지 말라는 예.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쉽지 않죠. 그런데 어떤 식의 제도 개선까지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예. 이야기가 돼야 아 이렇게 7천 세대가 넘는 주택이 공급되면 예, 예. 지금의 분양가보다 좀 낮게 싸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구매 의욕이 생기죠. 그런데 예. 지금 현재로서는 야 만약에 생긴다 하더라도 지금 네네. 보세요. 원자재 가격 상승했죠. 인건비 상승했죠. 모든 것이 다 올라가는 바람에 분양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지금 현재로서는 대단히 미지수입니다. 공공이 주도하더라도. 그럼요. 제주도의 지금 현재 2021년 기준으로 봤을 때 무주택 비율이 44.9%랍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분양가 많이 올랐죠. 임대료 많이 올랐죠. 지금 고통받는 서민들은 분명히 많이 늘어나고 네. 있다면은 무언가 하기는 해야 되는 현실인데 네. 선후가 좀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지금 저희들 그러니까 우리 제주도에서 주택
과 관련해서 굉장히 독특한 제도가 있잖아요. 연세라는 제도가 있는데 아, 예, 예. 그 연세의 상승률을 보면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에요. 정말 놀랍더라고요. 뭐 1200만 원은 기본이고요. 예. 많으면 1년에 연세가 2000만 원 정도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했어야 되는데 그런 예. 논의들은 싹 빠져요. 빚내서 살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놓여 있는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특히나 지난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지지율이 폭락했던 경험 이런 것들이 트라우마가 돼서 지금 이 주택과 관련해서는 정부나 지방정부 할 것 없이 같이 공통적으로 이게 다 던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주택시장은 우리가 하는 경제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원리가 작동이 안 돼요. 작동이 안 된다고 이미 그렇게 작동이 안 되는 시장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분양가가 높고 빈집이 늘어나고 있지만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공급을 늘리면 되겠다라는 단순한 계산으로는 이 주택시장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주택 문제가 결국은 이제 복지 문제화 점점 될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복지 문제화가 된다고 하면 그 과정에 뭐 지금의 분양가가 너무 높다 이런 얘기는 불필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불필요하다고요? 예, 지금의 분양가가 너무 높아서 미래에는 뭐 공급을 많이 공공 정책을 통해서 공급을 많이 하겠다. 예, 그러면 예. 민간 주택 시장은 다 죽으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표현은 사실은 예. 그 업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감을 얻어내지 못하는 것이고 네. 아까 말씀드린 복지라는 측면에서 제공해야 되는 것 예. 예,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고민을 좀 더 깊게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균형 발전적인 측면에서도 이번에 그 주택 공급의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부 지역에 비해서 동부 지역이 아무래도 주거 단지가 공급된 적이 별로 없었고 좀 낙후되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균형을 위해서도 화북 지역에 이걸 갖다가 주택 단지를 대규모로 건설하는 부분에 대한 그 당위성을 내세웠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동서의 뭐 균형 발전이라고 하면 그나마 예. 뭐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런데 예. 제주도를 놓고 보면은 이게 무슨 균형 발전이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균형 발전을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자 한다면 예. 행정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뭐 동제주시 서제주시 이렇게 구분하는 논의까지 나올 때 예예. 그때 거점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아, 그 얘기에서 공공 분양 택지를 조성하겠다고 예. 하는 것하고 지금 화북 지역에다가 이걸 얘기를 하면서 예. 제주도의 뭐 균형 발전을 얘기하는 거는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어린아이 얼르듯이 예. 우리가 이게 균형 발전하려고 하는 거니까 예. 봐줘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려고 하고 나서 이제 그 당위성을 끼워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논리만 들고 예.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아이고 지금 두 분과 얘기하다 보니까 뭐 짧은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생각할 거리도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정책이 딱 입안됐으니까 아 이대로 갑시다라고 할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논의될 구조들이 예. 굉장히 좀 많다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책을 좀 더 제안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시사전망대 부산일 변호사 그리고 김동현 제주민해총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